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있었을 거래요. 왜 하나님이 김정은이 같은 그 자식한테 생명을 주고 있을까?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 그 사실상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맞다 치자 이러고 치지만은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서는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착한 이상구에게 이상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김정은이를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이다. 왜? 왜 그래요? 이상구는 가만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해. 그런데 김정은 얘는 언제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응. 이 자식이 언제 미사일을 쏘아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제일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런데 그 골치 아픈 거를 바꿔주려면 사랑밖에는 없어. 벌 줘서는 못 받고. 이제 그런 원칙, 이런 원칙을 바로 생명 원칙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알고 보니까 모든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얘기해 줬는데. 예. 악령이요, 그것은 조건적 사고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몰아내버리려면, 근본적으로 몰아내버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무조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드디어 그 스트레스는 쫓겨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죽고 싶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고 싶단 사람 없어. 그렇죠?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장애자들이 많아요. 심리장애자들 많아요. 육체장애자들만 우리가 장애자라고 그러지만, 사실 요즘은 육체에는 장애가 전혀 없을지라도, 이 심리적 장애가 아주 많습니다. 자, 공황장애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공황장애. 네. 공황장애가 뭐예요? 공황이란 건 뭐예요? 두려움을, 그래서 극도의 두려움을 공황장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우면, 조금 두려워도 무슨 상태에 빠져버려?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 공황 상태에 빠져. 두렵다는 건,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이게 이제 두려운 건데, 공황은 뭐예요? 와! 이제 이게 공황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겁나네. 와, 이제 이 정도에서 그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막, 경상도 말로 하면 히떡 뒤집어지는 거죠. 확 뒤집혀서 막, 사람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뭐냐 하면, 두려움을 조절하지, 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두려움의 조절 장애야. 그 장애자들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제. 처음 만나보면 멀쩡해, 다들. 근데 공황 장애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좀 화가 나도, 에이, 참자. 에이, 기분 나빠. 이상한 놈을 만났네, 오늘. 에이, 참아야지, 뭐.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 그런데, 조금만 말하다가 수 틀리면 어떻게 돼? 그냥 이게 나가는 거야.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제 공황 장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고소공포증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높다. 와, 까마득하네. 이러고 그냥 가는데 공황 장애자들은 뭐예요? 저 고소공포증. 그 비룡폭포가인데 그게 흔들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아, 다 지난번에 한 번 갔는데 어떤 참가자가 그래서 이제 근데 막 비룡폭포까지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은데 그 출렁다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뭐요? 부축해가지고 어깨를 잡고, 옆에 또 한 분, 이옥균 씨인가 붙어가지고, 괜찮아. 다른 사람 붙들어준다 그러니까 안 돼. 제가 붙들어야 되는데. 제일 뭐예요? 믿을 수가 있었어요. 믿을 수가 있었죠. 혹시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러고 가다가 밑으로 집어 던질까봐 그렇게. 그 이제 이 장애증. 요즘 아주 많습니다. 요즘 자꾸 사람들이 이 심리적 장애증에 걸려요.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데 화를 벌컥 내는 거야. 나중에 생각 자기가 생각해 봐도 뭐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래서 그 뭐 운전하다가도 말해요. 누가 앞에 턱 끼어들면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서 화가 나가지고 막. 참을 수가 없고 막 그 이게 장애증이야. 분노 조절 장애증. 자, 그런 다른 대개 사람들은 다 조절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절이 완전히 장애야. 그 왜 그런가? 자, 여러분, 대답을 다 아시면서도 대답을 못해. 대답이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조절을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무엇이다? 그게 악령들이다. 맞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람을 화내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악령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즉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조절 능력이 강해지죠. 이해해 주자.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용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이해력, 포용력, 이런 것은 다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야. 이제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기독교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능력들은 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는 더 쉽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사람이 뭐가 강한 사람이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신력이라는 것은 정신님이, 잡신이 아닌 정신님이 주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력. 그래서 정신력으로 이기라.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를 모욕했을 때, 자, 정신 차려서 정신력으로 극복을 해라. 그러니까 분노 조절을 해라. 정신력, 곧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즉 생명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극복하는 일에, 즉 뭐요? 내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영은 악령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상구야, 내가 정신력을 줄 테니, 내가 성령을 줄 테니, 무조건적 사랑의 힘을 줄 테니, 한번 이해하려고, 포용하려고, 용서하려고 해봐라. 그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정신력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를 봐야 돼. 야, 그렇게 했더니 어쩐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더라. 이런 거예요. 자, 아주 쉬운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5살 난 꼬마가 아빠가 이제 출장 갔다 오면서 아주 이쁜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탁 사줬어. 이때까지 누구도 이 조물애기들 동네 조물애기들 중에 그렇게 이쁜 장난감 자동차를 가진 것을 본 적이 없어. 이 꼬마가 신이 나서 이제 같은 아파트 그 놀이터에 나가서 자랑하려고 가서 이제 촥 했더니 아 꼬맹이들이 보고 와, 니네 아빠가 사줬어. 와, 넌 참 좋겠다. 와, 그러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한 12살 먹은 놈이 왔어. 보니까 참 이쁘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탁 가져 리모컨 탁 뺏어 가지고 톡했어. 열 받아 안 받아? 여러분, 아이 애들은 스트레스 없다. 천만의 말씀요. 그거는 막 그 스트레스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애가 막 스트레스가 꽉 차고 막 화도 머리 끝까지는 뚜껑이 열리는 거죠. 뭐 그런데 막 그 자식은 뭐 워낙 빨라서 벌써 토켜버리고 웃고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분노 조절 장애 가와. 왜? 분노가 너무 강해.
자기가 좋아하던 그거 아빠가 사다 준 거. 그 뺏겼으니 뭐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도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렇게 괴로운 순간일 수가 없죠. 그 괴로운 순간으로부터 그 막 유전자 팍 꺼지는 거야. 극도의 스트레스죠. 응? 그래서 이 애들은 우리는 인간들은요 다 그 극도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 그 방법을 잊어버려요. 응. 어린애일 때 다 알아요. 갓난애기일수록 더 잘 알아요. 응. 그 이 5살짜리가 막 그 이 스트레스를 어디 가서 풀겠어? 그렇죠. 응.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뭐요? 엄마! 엄마를 부르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는 떨어져 있어. 그 극도의 분노, 증오. 그런데 내 꼬마가 엄마 할 때는 그 엄마의 뭐요? 무조건적 사랑. 거기에 대결하기 시작하는. 엄마! 근데 여러분, 엄마가 집에 없더라. 이렇게 되면 이건,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 그렇죠.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 괴로움. 마침내 엄마가 집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 왜 그러니? 어른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엄마 품에 콱 안겨. 그러면서 뭐 해볼게? 내가 그러면서 뭐가 풀려요? 스트레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음 소리도 이제 부들어져요. 왜 이제 걔가 도망가 버렸어. 그때 이 엄마가 조건적으로 나가면 애 스트레스 안 풀려요. 이 빙신아 왜 그런 거 뺏기고 있어? 그럼 스트레스 자동차 뺏긴 스트레스에다가 뭐예요? 또 엄마로부터 또 모욕을 받았어. 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주는 풀어주지 않고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들 참 많아.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오히려 풀어주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더 주는 부모들 더러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환경에서 크면 이게 조절을 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또 나쁜 환경에서 크면 분노 조절 장애자가 돼. 예. 예.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다행히도 참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부모, 엄마야. 아, 그랬구나. 그래, 걔가 키가 크든, 걔가 이만해.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 얼굴은 흉측하게 생겼나? 그래서 엄마가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자 우리 생각해보자. 걔가 왜 네 자증 다른 애들은 네 장난감 안 뺏었지? 다른 애들은 안 뺏었어. 걔는 왜 뺏었을까? 가지고 싶었겠지 뭐.
왜 가지고 수밖에 없을까? 아마 어릴 때 그런 거 가져보지도 못해서 그럴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아빠가 안 사줬겠지, 뭐. 맞게, 아빠는, 술 먹고, 뭐, 그래가지고, 돈도 잘못 벌고, 엄마 때리고, 그런 나쁜 아빠 밑에서, 커서 이렇게 니같이 좋은, 아빠가 사주는 좋은 장난감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니거 봤을 때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 드디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시킨. 얼마나 갖고 싶어. 네가 우리 아빠가 만약 그런 아빠였다면 네가 볼때 그런 장난감 그런 거 갖고 노는 거볼때 가지고 안 싶었겠어? 그럴 거야. 그래서 점점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뭐예요?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꾸 이러더라. 우리는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냐. 아빠는 뭐 또, 그런 장난감 찾아서 꽃 같은 거 사달라 그러면 또 사줄 수 있는 아빠야. 그치? 그러네. 걔는, 오늘 뺏어갔지만, 그런 거 정말 갖고 싶었다가, 응? 아마 잘 갖고 놀 거야. 그래서 그 아이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빠한테 전화할 거야? 네가 해봐. 그래서,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는 하나 새로 또 사준다고 할걸? 전화해. 아빠! 어떤 놈이 갖고 갔거든? 근데 걔는 아빠가 안 사준 모양이야. 근데 아빠는 다시 사줄 거야? 아빠가 물론이지. 그러면 스트레스 다 풀려버렸어.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안기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는 우리를 품을 실력도 없어, 이제. 그렇죠. 없고, 이제, 우리가 안아줘야 될 판이야. 그렇죠. 우리가 달래주고, 안아주고, 이제, 그래야 될 판이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 품에 안기죠? 엄마 품에도 이제 못 안기는데.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품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꼭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도 필요하지만은 결국 스트레스를 푼다는 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내가 탁 안기면, 안기면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는 거야. 그게 이제 스트레스 풀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푼다면서 이렇게 증세 치료,
에이, 고스톱이나 치자. 그 고스톱 끝나면 또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 이 근본적 치료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의 품에 내가 안겨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뭐 그러시려면 좋아요. 그건 자유니까. 그런데 스트레스가 확 오면 술 먹고 마약하고 할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술 먹으면 왜 스트레스가 풀릴 경우가 있을까? 경험이 많으신 거네. 술 먹으면 스트레스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술 많이 먹어요. 그러고는 스트레스 풀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조건적에서 무조건적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조건적 생각이 옳다.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술 자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술 자체는 오히려 몸에 해로운데, 뇌세포에도 해롭고, 소화기 세포에도 해롭고, 간 세포에게는 정말 해롭고, T세포를, 술이 T세포를 죽인데, 그게 뭐 스트레스를 풀어줘? 오히려 알코올은 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근데 그 술을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경우가 꽤 있어. 그럼 왜 그럴까? 술 때문에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왜 풀릴까? 응? 몸 기분 좋다. 근데, 이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진짜 알코올릭, 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술 먹어도 스트레스 안 풀립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스트레스 확 받는다. 그런 막. 술 계속 마셔. 그래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해버려요? 막 마취시켜가지고 골아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취지 스트레스 자체가 풀리지는 뭐예요? 않습니다. 자, 이 정도 힌트를 드렸으면, 이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다 어떻게 먹어요? 혼자 먹어요, 혼자. 술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국장님이 막 과장님이 어떤 중요한 사업 계획을 한번 짜서 올려봐라. 그래서 야, 이게 기회다. 내 실력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쫙 해서 내 딴에는 못 떨어지게 쫙 사업 계획을 딱 해가지고 쫙 컴퓨터 쳐가지고 쫙 30페이지 딱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아, 과장님이 터.
이게 최선을 다한 거야? 야, 이게 사업 계획이라고 가지고 온 거야? 다시 만들어. 열 받아, 안 받아? 한 달 동안. 그만. 성질대로 하면 뭐? 예? 사표 탁 던지고. 예. 근데 왜 사표 던질 수도 없는 거예요. 죽겠어, 스트레스 받았어. 어? 그런데, 엄마야! 할 수도 없어, 이제. 엄마! 할 수도 없어. 어? 마누라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 어? 마누라한테 얘기하면, 그 마누라가, 그 뭐 당신의 능력인데 뭘 그래 이래버리면 그냥 마누라한테도 완전히 쪽팔려. 그렇죠? 마누라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럴 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없어. 자기를 무조건하고 사랑해주는 하나님 없어. 근데 이 친구야 다행히도 참 친한 친구가 있어. 이 친구라는 게 이렇게 해서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221기 이게 친구가 돼야 돼, 친구. 네.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동병, 상련 하는 거예요. 서로 낫기를 원하고 참 그래서 카톡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차지차 전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뭐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를 지배한다 오늘은 힘 빠진다 그럼 이쪽에서 또 힘내라 하던데. 이거 주고받는 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뉴스타트를 잘 아는 사람들끼리나 대화가 되지. 뉴스타트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했다가는 뭐라고 답장이 와요? 봐라 항암 하락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친구 생각이 나. 그래서 야 오늘 퇴근하고 내가 한 잔 살게. 응? 야, 시간 좀 내. 그랬더니 친구가 야 오늘 해필 오늘이야. 오늘 저녁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이거는 오늘 저녁은 불가능한데. 응? 내일 어떠냐? 아니야, 오늘이라 해야 돼. 야, 어떻게 좀 해봐. 나 죽겠어. 사표 던지고 싶어. 그 친구가 위급성을 느꼈어. 야, 이게 정말 중요한 회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내가 오후 3시쯤, 다시 연락을 줄게. 그, 이제, 3시까지 이제 기다린 거야. 근데 이제 4시쯤 따르르 하고 전화 온 거야. 야! 회의 연기됐어! 한잔하자! 고마워! 그러면, 고마워 할 때 스트레스는 다 날아갔습니다. 무엇을 받은 거요? 그 친구의 사랑을 받은 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애를 썼고. 그래서 회의를 결국 내일로 뭐요? 미뤘구나. 그게 고마워한 거고. 그러면 스트레스 다 풀렸어, 이제. 풀리고, 이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아, 그 과장 그 새끼가 말이야,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하, 그래서 하면서 이제 과장 욕식은 하고, 네. 네. 야, 고맙다. 오늘 나와줘서 진짜 고맙다. 그리고 다 먹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술값 냈네? 더 기분 좋아. 자기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술값도 대신 내주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무슨 노래 부르고 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기분 좋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마누라가 당신 오늘 왜 그렇게 기분 좋았어? 아, 그 과장 그 새끼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보면 사랑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생 속에서 진짜 사랑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차 잘못하면 엉뚱한 것들이 사랑보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자존심. 제가 그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붙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붙은 게 한 여섯 명인가 밖에 없어, 부산에서. 그러니까 그 여섯 명 중에 하나야. 여러분. 알겠죠? 네. 기억하세요. 이제 그때는 이제 다 이제 그때 고3 이제 졸업한 때니까 너 어느 대학 가냐 하고 사람들이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때는 연세의대라고 그러지 않고 세브란스라고 그랬거든요. 세브란스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좋은지. 어디 가냐? 그럼 세브란스 간다. 와, 세브란스를 가냐? 와, 좋겠네. 이야, 아주 막, 황홀했어. 살 맛이 절로 났어. 그 이게 우리는 살만 나면 이제 그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이란 게 다 내가 너희들보다 뭐요? 나다. 이 자존심에서 살맛을 느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막 자존심, 이상국, 세브란스. 그래가지고 막, 그땐 막, 응? 이 부산 여고, 경남 여고생들 이렇게 지나가면 오늘 여고생 노래했잖아. 그렇죠? 그 벌써 차 멀리부터 보이잖아. 이게 하얀 애리 지나가면 하, 얘들이 내가 세브란스 간다는 걸 알면 그냥 뭐 날아갈 것 같죠, 뭐. 그러다가 이제 입학할 때가 되어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다 서울서도 또 폼 잡고 막 친척들이 막 상구 세브란스 간다며 와 잘했다 뭐 와 막 그래 이제 갔잖아요. 입학 했어. 가보니까 이 자식들이 경기고등학교는 세상에 40명이 붙었어. 서울에는 세브란스 붙은 놈이 우글우글한 거야. 서울고등학교는 뭐,
뭐, 우리는 촌놈이야! 예. 폼을 잡을 수가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좀 산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부산서처럼 행복하지가 않아. 와, 그러고 쫙 둘러보니까,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말몇 마디 나눠보니까, 똑똑해, 이것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하고 달라. 이게 내가 꼴찌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위험해. 다 만만찮아. 와, 그러면서, 야, 이거, 아차 잘못하면 낙제하겠다. 그때 연세의대에서는요, 하여튼, 꼬랑지에서 어떻게? 10%를 무조건 잘랐습니다. 우리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전해서 잘린 학생들이 7명이 있어. 그 매년 그렇대. 그러니 막 공부 막. 그러니까 내가 아차 하면 그 10%에 들어요. 왜? 성적들이 뭐예요? 다 막상 막하 비슷비슷한데. 예. 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야, 이거 무시무시하구나. 진짜 공부 진짜로 고3 때부터 더 열심히 했어. 야, 의과대학교에서. 아, 참, 그 연세에대 공부시키는 거는 정말 지독해요. 그런데 하여튼 의학 교육 하나는 끝내주게 받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서울대학을 의식해서 그렇겠죠, 이제.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히 그 경기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이렇게 끌리더라고. 이제 그 친구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도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거야. 그 저도 이제 클래식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근데 음악 얘기를 탁 해보니까, 취미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집에 놀러 가자요. 뭐 우리 집에는 데리고 올 수는 없죠. 왜? 하숙방 한 칸인데, 거기다가 또 뭐,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꼬랑내 나는 양말 신은 놈이 또 있기 때문에. 하숙방에는 이제 초대를 못하고 그 친구 집으로 갔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부잣집이 축대 위에 있는 집이 부잣집이었습니다. 축대. 그래서 이제 길로 가서 계단으로 이제 쫙 올라와서 축대 딱 올라가니까 대문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 당시 부산서는 구경도 못한 이 뭐예요? 저인종 일본말로 요비링이라 그래. 요비링을 탁 눌렀는데 그때부터 제가 약 고쳐서 요비링이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도련님 오세요 하고 이쁜 아가씨가 쫙 나오더니 문을 여는데 와. 나도 이런 아가씨가 문 열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딱 열고 딱 들어서니까 정원이란 게 있더라고, 정원. 부산에 우리 집은 정원 이런 거 없어. 그냥 방딱두 칸이야. 그 방은 식당 방도 되고, 응접실도 되고, 뭐, 침실도 되고, 이불 개가지고, 한쪽에 구석에 밀어놓고, 그래서 이제, 와, 보니까 조그만한 연못이 있는데, 금붕어도 있고, 와, 이 친구들은 이런 집에서 살구나.
나는 완전히 촌놈에다가 거지야. 뭐 연세의대고 뭐 없어. 완전히 묵살을 났어. 그 현관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응접실이 딱 나오는 거야. 와, 근데 그때 그 당시 말로는 소파란 거로 응접 세트라고 불렀습니다. 응접 세트 탁 있고. 그다음에 제가 결정적으로 기가 죽은 게 뭐냐면 그 응접실 저쪽 구석에 피아노가 있다는 사실이야. 우와, 피아노가 있어. 어? 아니 부산에 내가 하댕긴 학교는 풍금밖에 없었는데 이게 피아노가 있는 거야. 아, 근데 이 자식이 피아노 앞에 탁 앉더니, 야, 한 곡 쳐줄까? 탁 그러더라고. 뭐가 좋겠니? 어, 기가 벅차서 아무거나. 그 친구가 쇼팽을 그냥 쫙 치는데. 막 음악은 들리지도 않고. 딱 죽고 싶더라고. 그 자식 집에 갔다가 이제 내 하숙방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사람은 왜 살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 이때까지는 내가 무슨 맛으로 사는 거요? 잘난 맛을 살았어. 그 잘난 맛이 싹 없어지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나는, 야, 이렇게 잘난 놈이니까 살아야지. 또 잘난 놈 좀 나와봐. 뭐, 이런 재미로 살다가 전혀 잘나지, 뭐요? 안 왔구나. 를 딱 깨달으니까 산다는 목적이 뭐냐? 옛날에도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해봤다가 답이 안 나와서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질문을 던지니까 아무리 생각 한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왜 사는지 모르겠어. 결국 인생은 뭐요?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어서 흑돼버리는 게 인생이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사실이야.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 맞아요. 사실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아,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렇구나. 그러면 죽자. 뭐 그럴 거 뭐 오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다. 현명한 사람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 그래서 죽기로 작정을 딱 했어요. 죽기로 작정을 하니까 조금 살맛이 나요. 왜? 그래서 이제 죽기로 작정을 딱 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다들 뭐요? 바보처럼 보이더라고. 이 자식들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뭐요? 없다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달은 놈은 나 하나밖에 없어. 상고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경기, 서울 아무리 나와도 진짜 똑똑한 놈은 누구다? 상고다. 그러니까 조금 살맛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더라고. 왜? 내가 탁 죽으면 얘들이 뭐예요? 상구 왜 죽었대? 이제 뭐 알고 싶어 할거 아닙니까? 이제 왜 죽었대도 이제 말이 되지만 뭐 삶의 보람이 없어서 죽었대. 그러면 지네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볼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대라고 물을 것 같아. 그러면 걔네들이 야 멋있게 죽었네 그 새끼. 그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죽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멋있게 죽으려면 멋있는 곳에 가서 죽어야 돼. 그 멋있는 곳이 어디냐. 방방곡곡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냐. 양양 낙산사 의상대야. 여기다, 여기. 여기. 예. 여기서 탁 동해바다로 뛰어내리면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나를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현명해, 그렇죠? 산다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공감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공감하고, 그래서 얘는 상구는 이게 의미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살아야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낙산사 의상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면 추종자들이 꽤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의 추종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탁 결심을 했어요. 참 우리 어머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저 진짜 결심했어요. 이게 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는 심각했어요. 죽는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발 안 하는 거야. 일반하고 빨래도 안 하고 막 죽을 텐데 뭘? 그러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났을 텐데 하여튼 연세대학에서 그때 괴짜가 하나 있었어. 그런 걸 보면 그때부터 이런 뉴스타트를 할 소질을 뭐예요? 소질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아. 뭐든지 뭐예요. 확실해야 되고, 한다면 하고, 하여튼, 옳은 길로, 왜냐면 그때 제 생각은 그게 옳은 길이었다고. 아니,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뭘또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속상했겠어. 아들이 막 거지긋해가지고, 막 머리는 이렇게 길고, 운동화는 이제 항상 접어서 신고, 이러다가 드디어,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일요일. 그때는 서울, 이 버스도, 강릉 이 사이에 막 대관령 막그 고객께 막 아마 10시간 막 걸리고 막예막 먼지투성이고 막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두 편씩밖에 없고 막 그런 때였어. 그래가지고 뭐 하숙생이 뭐 차비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아낀다고 시간이 그래서 차비를 마련해가지고 드디어 다음 일요일이면 이제 간다. 그래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리 됐는데, 독감에 걸렸어, 독감에. 독감에 걸렸어. 자, 여러분이 이제 강의 들은 대로, 여러분 강의 들은 대로 지금 이상구는 스트레스 꽉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죽음으로.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면 다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태야. 죽어버려야 돼.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걸려든 거야. 그러니까 상구는 철저히 누구의 지배하에 있었던 거예요. 악령이야.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막 생각이 딱 굳어졌어. 왜 살아,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 그런데 독감이 딱 걸려가지고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는데, 아, 이게 죽을 것 같더라고. 꼭 죽을 것 같아. 엄마 아파 죽겠어. 그런데 죽기가 싫더라고. 죽기가 싫어. 그 죽기 싫은 게 나한테는 웃겨. 내가 나한테 웃겨요. 아니 이게 죽는 것이 뭐요? 이게 현명한 거다 그러고 그 결론을 확실하게 내놓는데 왠지 죽기가 싫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죽기가 싫지? 이유가 뭘까?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무조건 죽기 싫어. 그렇게 차비 모은다고 그래 놓고, 응? 근데 죽기 싫어. 도대체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죽기 싫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창피하더라고. 너는 뭐 이유도 없는데 왜 죽기로 해놓고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모르겠대요. 그런데 분명히 죽기 싫은 건 확실해.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죽어버려? 계획한 대로 자살을 감행해? 그러면 그냥 살아? 그냥 산다는 거는 너무 좀 비굴한 거고. 그래서 제가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봤어요. 내가 그냥 살지는 않아. 왜? 살아야 된다는 확실한 이유를 내가 알 때까지는 내가 산다는 결정은 못 하겠고. 일단 그 이유를 왜 살고 싶은지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할 때까지 보류. 그래서 자살 보류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보류하고 사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왜 그 얼토당토한 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지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 왜? 그게 그 당시에는 실질적인 현실이었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상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는 죽어야 된다는 상구와 뭐예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살아야 된다는 이상구 둘이가 있다 이 말이야. 어느 놈이 참 이상구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런 욕구, 살고 싶은 욕구가 왜 생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예? 이유가. 예, 네? 뭐예요? 뉴스타트를.
박수.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어요. 자, 일단 보류했으니까 이왕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은 뭐예요? 잘 살아보자. 공부하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도 이제 탁 해서 공부 잘 해가지고 이제 삐까뻔쩍하게 이제 벤츠 몰고 댕겨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도 가끔 가다가 벤츠 몰고 탁 댕기면서 왜 살지? 모르겠네. 근데 죽기는 싫어. 참,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때 내가 독감 걸렸을 때 그 참 황당하게도 살고 싶은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신 분이 바로 이제 만난 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벤츠도 타봤고, 보트도 사서 타봤고, 캠핑카도 사가지고 다 놀아봤고, 이제 별장도 사봤고, 뭐 다 해봤으니까 너는 이제 뭐예요? 뉴 스타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참,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뉴 스타트 해가지고, 이제 그 삼육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강당에서 그 이제 학생들 한 3,000명 되나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맨 앞줄에 아주 이쁜 여인이 앉아서 강의를 꼼꼼히 듣고 있었어. 이제 하여튼 또 남의 여자한테 뭐 신경 너무 쓰기도 그렇고 이제 그러고 있는 그리고 강의를 잘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나가는데 이 여자가 쫄쫄 따라붙는 거요. 그러더니 자기하고 좀 조용한 데 가서 얘기를 하재요. 간땜이가 좀 있잖아요, 여자니. 이 간땜이가 붙은 여자구나 싶어서 이제 그럼 얘기하자고 했더니 자기가 양양에 땅에 있는데 그거를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신 데 쓰시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 나올 생각이 전혀 뭐요 없었어요. 미국에서 좀 일을 벌려보자. 그래서 난 생각 없다고 고맙지만은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참 맹랑한 여자가 다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1년에 한 서너 번씩 나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했어요. 약에 이렇게 장소를 옮겨 댕기면서. 그때 이제 도고 온천이라는 거기 이제 그 무슨 연수원? 네, 증권 연수원이라는데 아주 잘 지은 연수원. 거기서 이제 그때는 참가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한 100명, 뭐 150명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탁 하는데, 저쯤 해가지고, 이쁜 여자가 앉아 있어. 저 여자는 누굴까?
또 내가 뉴스타트 하면서 자꾸 남의 여자한테 신경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리고 한 넉 달 후인가 이제 또 프로그램 하려고 거기 갔더니 어떤 봉사자가 와서 오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저 이게 본 여자 아니야. 근데 그때 제가 세 번째 봤어. 지난번에 참가자로 왔던 여자가 봉사자라는 거야. 그때 제가 야, 희망이 있구나, 이거. 왜? 이게 봉사자로 온 거 보면 이제 뉴스타트에 뺨 갔다는 얘기고 또 봉사자로 온 거 보면 뭐 가정에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 여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알아볼 만한데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탐사 작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은숙 봉사자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진해서 개인 면담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개인 면담을 하는데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뭐게? 나는 혼자다. 그 말이 언제 나오냐 하고 제가 자꾸 이리 묻고 저리 찌르고 드디어 혼자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는 거야. 혼자라는 얘기하면서 울 때 저는 막 웃음이 나오려고 해서 혼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 주말 농장이 양양에 있잖아요. 그게 벌써 35년 전이야. 그 땅이 아직 그대로 있어.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양양 낙산사에서 죽으려고 그랬던 놈이 양양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낙산사 의상대 신혼여행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악령이 인도하면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참 이렇게 놀랍게도 부부가 돼가지고 참 그러니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 발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뉴스타트도 없고 아직도 뭐예요? 왜 사는지도 살고 싶은지도 모를 거고 뭐 그러면 제가 제일 즐기던 게 술이었으니까. 그래서 술 계속 마시고 뭐 그랬으면 제가 7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나주셔서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과 만나서 정말 우리 저기 암 환자 중에 최악의 암 환자 누구? 예. 이거는
정말 근본의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완전히 치유되어 버린 놀라운 기적을 정말 체험하게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남은 자신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은 자식보다 악한 그런 상황이 없다고. 뭐 두 달도 못 산다는 상황인데 뇌로, 폐로, 간으로 다 퍼지고 뭐 이제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나은 것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치유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분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화하고 묻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좋아지는 사람들 또. 그 때문에 여기 뉴스타트 오는 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고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뭐요, 제자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도. 그런데 요즘 많이 이뻐졌어요. 그렇죠. 예. 예, 이뻐졌어요. 그래서, 뉴 스타트 하면 이뻐져요.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잘 이기셔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스트레스를 이기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면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면 치유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뉴 스타트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